정부는 지난 2015년 무너져가는 대우조선 해양에 4조 원이 넘는 자금 지원을 한 뒤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침몰 위기에 내몰린 대우조선에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우조선이 죽게 내버려둘 경우 발생하는 국가 경제적 비용이 훨씬 크다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정한희 기자입니다. 대우조선 최대 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대우조선 구조 조정 추진 방안을 밝혔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에 각각 1조 4,500억 원씩 총 2조 9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조 2천억 원의 자금 투입을 결정한 지 2년도 채 안 된 시점입니다. 지난해 115억 달러일 것이라던 대우조선의 수주액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치의 13%에 불과했고 대우조선은 당장 다음 달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갚을 수 없는 등 유동성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추가 지원을 결정한 것은 대우조선을 당장 죽게 놔둘 경우 발생하는 국가 경제적 비용이 훨씬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극단의 종합적인 대책이 즉각 마련되지 않으면 대우조선은 4월 21일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부도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단 신규 자금 지원은 대우조선에 돈을 빌려준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회사채 보유자 등이 3조 원가량의 출자 전환과 회사채 만기 연장에 동의하는 채무 재조정에 합의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산은과 수은은 채권자들의 손실 분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에 대해 새로운 기업 회생 방식인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에 들어가면 법원이 강제로 채무 조정을 해 채권자가 더 큰 손실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